아이고. 그렇지, 그렇게 먹는 거야. 어찌, 어찌. 아, 우리 딸 이제 수저질을 좀 하네. 어떻게 먹는지 대충 이제 감 잡았어? 끝났어, 이제. 잘 먹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자. 새벽에 도현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잠이 깨서 현모랑 아빠랑 새벽잠을 좀 많이 뒤척였는데 무서운 꿈을 꿨는지 어쨌는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정신을 쏙 빼놨어요. 새벽부터. 아무튼 굿모닝입니다. 엄마 맛있겠어? 되게 잘 잤다? 응. 도현이 근데 아까 왜 앙 하고 울었어? 기억나? 응. 도현이 엄청 울었지? 응. 꿈에 무서운 게 나왔어? 응. 얼른 먹고 도현이 가야 돼. 안 그러면 학교 문 닫혀. 문 안 열려. 아. 아니야, 아니야. 불 먹고. 알겠어. 내가 방구 깼네. 잘했어. 방구 끼면 뱃속이 시원해져. 엄마랑 아빠랑 주희랑 도현이랑 같이 나오니까 좋아? 엄마는 안 들어가, 도현이 들어가잖아. 자, 도현이 가방. 도현이 가방, 가봐. 좀 많네? 나중에는
요즘에는 이런 게 다 추억이 되니까 아빠가 보내줬다. 아빠랑도 같이 갔었다. 근데 오늘은 좀 망설여. 내가 들어왔는데 약간 망설이는 게 보이지 않았어? 안 그랬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혼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는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잘 들어가 그래도?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첫째 날은 뭘 모르고 들어갔다가 둘째 날부터는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엄청 운대요. 엄청 울어. 그래서 문을 막 빨리 닫는 거야 선생님들이. 지금 똑바로 인사도 안 하고 막 문 닫지? 나 처음에 왜 저래? 나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들이 막 나가려고 하고 울고불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문을 닫기 바쁜 거야. 도현이는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런 거는 없고. 근데 오늘은 약간 망설이는 게 보이네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다니. 네, 이제 점점 차차 나아지겠죠. 쥐야 쥐야. 여름엔 수박이지. 엄마 맛있게 먹었어? 수박 먹어야지. 여러분 굿모닝. 도현이가 이제 데이케어 다닌 지 3일째인데요. 이래서 다들 속상한 마음이 생기나 봐요. 첫째 날은 입술이 약간 찢어져서 오더니 둘째 날은 이마에 멍이 생겨서 셋째 날은 이렇게 불리고 여기 피딱지 생겨서 모두가 손톱으로 긁었는지.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무심해 보일 수도 있어. 수박씨였네. 약간 무심해 보일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깨물인 거 보고 여기 피딱지 생겨서 먹고 한 거 보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속으로 그래 한 달만 참자. 한 달 동안 몸 잘 추스려서 느끼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수박은 무슨 맛이지? 수박은 빨간색 맛이야. 빨간색 맛이야? 너네 훈련 어떻게 시키니? 타이머. 나 요즘에 타이머 하면 알아. 자기가 타이머 할래 그러면은 아니라고 그때는 말귀를 약간 좀 알아줘요. 나는 요즘에 고집이 너무 세 도현이가 발을 막 동동 굴르고 오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래. 오래고래 소리 안 지르고 그냥 우는 거는 저쪽 방 가서 다 울고 오라고 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진짜. 같이 놀아. Who wants ice cream? 아, 미안하지만 주인은 먼저. 근데 지금 이 카메라 앵글로 주위를 보니까 너네 집 왔을 때 도현이가 요만했을 때가 있어.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다. 내가 이 카메라 앵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디서 내가 이거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방법이야? 응. 무슨 방법이야? 나 손이 오랜만에 나와서 지금 도현이 땀 엄청 많이 흘리고 있거든요. 우와! 그림도 벌써 그리고 바닥에 놀 거 다 놀고 이 집에 가자고 하는데 안 가고 있어요. 아니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밖에 계속 못 나오고 실은 주희도 지금 이렇게
안고 있으면 별로 안 좋은데 유모차에 눕혔다가 쥐가 계속 징징대서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 꼬꼬치 많이 할까? 갈까요? 가바보 하고 가위바위보. 도현이가 쓸래? 도현이가 쓸래요? 조심. 그럼 엄마가 숨어? 아니는 존재가 번져요. 알겠어. 그럼 엄마가 열 셀게. 도현이 숨어.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도현이가 어딨지? 옷프랑크 밑에 있나? 여기 있나? 유모차 밑에 있나? 어, 찾았다. 이제 도현이 쓸래요? 어디서 어디? 엄마 어디야? 숨어. 알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도현아 내일도 놀러 나오자 엄마랑. 잠깐만. 청소하고 가는 거야? 보자. 예쁘기도 안녕 얘들아. 도현이 이제 집에 간다.